안녕하세요. 페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리뷰 영상을 하나 또 찍으려고 해요. 제가 브이로그 하다가 부태기가 와서 편집을 잠깐 놓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라고. 오늘은 제가 내돈내산 찐템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뭔가 패션 쪽보다는 그냥 라이프스타일 쪽으로 제가 사서 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소개시켜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몇 개를 추려왔어요. 첫 번째 아이템은 그릭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는 제가 몇번 이제 브이로그에도 그릭 요거트 먹는 그거를 올렸었는데 드디어 정착을 했어요, 하나로. 그게 바로 이 아이템이거든요. 요그 앤 오트 라는 제품이고, 사실 얘로 정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에요. 가성비. 제가 정말 여러 유수의 요거트들을 많이 먹어봤는데 얘만큼 가성비가 좋고 맛도 있는 애가 없더라고요. 500g에 8,900원? 가격이 너무 괜찮죠? 다른 요거트들도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저는 매주 먹기에는 좀 가격이 부담돼가지고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하다가 요 요그앤오트를 정기 배송으로 해서 먹고 있습니다. 아침으로도 먹고 중간에 간식으로도 먹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딱 하나 오면은 좀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요거트 특유의 이미 많이 먹어가지고 이 요거트 특유의 이 꾸덕함, 절대 안 떨어지는 이 꾸덕함. 그리고 이 요거트랑 아주 찰떡궁합이 나게 했습니다. 짠, 피넛버터 그래놀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그 인스타에도 몇번 올렸었는데 얘는 이제 처음에는 마켓컬리에서 30% 할인할 때 발견해서 그때 막 3개인가 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얘를 이제 요거트랑 같이 먹고 있어요. 얘한 봉지에 가격이 4,500원?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비싼 편이기는 한데 뭔가 비싼 만큼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클러스터로 돼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덩어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덩어리 클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씹으면 딱 씹자마자 땅콩버터 향이 되게 강하게 나거든요. 근데 제가 땅콩버터 맛을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제가 다른 그래놀라보다 얘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건포도가 안 들어있어요. 제가 사실 그 건포도나 건 크랜베리의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얘가 딱그 곡물 플러스 피넛버터 향만 첨가가 돼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완전 추천. 그래서 저는 이 요거트랑 이 그래놀라 그리고 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블루베리랑 해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또 먹을 건 바로 이온 더 핏이라는 제가 되게 즐겨 먹는 이온 음료예요. 웅진에서 나온 이온 음료고 로우 칼로리에서 1000ml 1리터에 80칼로리 이러면 되게 낮은 거 아닌가요? 제로 칼로리가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로 칼로리도 있네 하고 제로 칼로리 시켜봤는데 그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제가 좋아하는 맛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딱이 로우 칼로리의 맛이 딱 좋더라고요. 술 마신 다음날 이렇게 또 해장으로도 딱 1리터 마셔주면 최고. 그 다음은 제가 매일 쓰는 화장품을 두 개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아이템은 메디블레스의 바이탈 배리어 로션. 약해진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데일리 고보습 로션이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써 있는데 저는 얘가 우선 무향이라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무향인 화장품을 좋아해서 향이 아예 없고 그리고 제형도 되게 쫀쫀한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런 딱 마요네즈 정도 되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엄청 부드럽게 발려요.
아이고 너무 많이 발랐네. 어디에 발라도 너무 기름지지 않으면서 너무 건조하지 않으면서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저는 얼굴도 바르고 약간 목까지 바르고 되게 여러 군데 바르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매일 쓰는 아이템은 바로 요 셀퓨전씨의 레이저 선스크린입니다. 선스크린은 필수잖아요. 가을에도 겨울에도 모자 쓰고 다닐 때도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도 저는 정말 이 선스크린을 정말 집착적으로 바르는데 지금까지 정말 많은 걸 써봤는데 얘가 저한테는 가장 뭔가 제 피부에 잘 맞고 제형이 제일 제가 좋아하는 제형이더라고요. 대신에 손으로 바르면은 흡수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조건 이렇게 펀치에 이렇게 짜가지고 그래서 얘는 항상 올리브영에서 1 플러스 1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1 플러스 1 하는 거 플러스 뭔가 좀 더 할인이 들어갈 때 올리브영 데이 이럴 때 사두시면 되게 좋고 얘가 이렇게 사실 되게 불필요한 틴 케이스에 들어있어요. 없어도 되는 틴 케이스 약간 그것 때문에 살 때마다 괜히 약간 마음이 안 좋은데 그 틴 케이스만 없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은 다음은 사브르라는 커틀러리입니다. 얘는 워낙 유명한 아이템이어가지고 프랑스 메이드 인 프랑스의 식기류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벌써 요만큼을 모아놓고 쓰고 있는데 컬러랑 사이즈가 나름 다양해요. 그래서 제일 무난한 사이즈는 바로 이렇게 스푼이랑 포크 나이프 이렇게 한 세트로 물론 이제 세트로 팔진 않고 각각 파는데 이렇게 해서 세트로 많이 해서 저는 벌써 아이보리 컬러 그린 오렌지 블랙 이렇게 네 세트를 모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귀여운 티스푼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얘는 요거트나 아이스크림 먹을 때 사용하는 오리지널 스푼이랑 요 티스푼은 요정도 크기 차이. 얘는 사실 조금 무게감이 있어서 처음에는 살짝 무겁나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무게감 있는 단단함이 좋더라고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퍼먹을 때 막 숟가락 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쓱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와인 관련된 아이템입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와인 마시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와인 마실 때 필수품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이 전동 와인 오프너랑 포터블 와일 칠러입니다. 이거는 그냥 편의점에서 샀어요. 이마트 24에서 산 아이템인데 이제 요령이 없어가지고 이 와인 오프너를 따다가 코르크를 몇 번 부수고 나서 아 그냥 전동 와인 오프너 있으면 편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마트 24 가서 샀는데 아 근데 이 와중에 이거 와인도 추천해도 되는 건가? 이거 패사주 제가 샤도네이 품종을 좋아해서 되게 자주 사는 아이템인데 얘네 가격이 대박입니다. 이거는 와인앤모어에서 9,900원 완전 대박이죠. 그래가지고 9,900원에 살 수 있는 샤도네이 중에서는 되게 훌륭한 맛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제가 이거를 추천하면은 아 이거 한 29,900원 정도의 맛은 돼 보여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얘는 9,900원인 가격이 너무 큰 장점. 근데 살짝 바닐라 향이 끝에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바닐라 향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여름에 먹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느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가 살짝 쌀쌀해졌을 날씨가 살짝 쌀쌀할 때부터 이제 먹으면 딱 좋을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넣고 그냥 버튼을 한 번만 누르고 쭉 있으면은 그냥 계속 나와요. 그리고 얘는 르크루제의 와인 칠러예요. 근데 이 안에 약간 그 차갑게 되는 성분의 차가운 뭔가가 들어있어가지고 얘를 냉동실에 넣어놓고 와인에 이렇게 빼서 쓰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씩 씌우면 돼요. 쓱 하고 씌워놓으면은 와인을
마실 때 계속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약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두 개는 선물 받았는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얘도 같이 와인과 세트로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은 테클라 수건입니다. 테클라는 사실 제가 비디오 리뷰도 이미 한번 했고 또 좀 지겨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테클라에서 뭘 사야 돼?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배딩을 너무 추천을 드리지만 배딩을 이제 바꾸는 거 자체는 조금 부담일 수 있어서 저는 차라리 처음에 테클라 입문하실 때는 요 핸드타올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제 화장실에 핸드타올로 쓰고 있는데 빨아도 빨아도 되게 이 부드러움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색깔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솔리드 컬러도 예쁜데 이 아이보리랑 버건디 컬러 이 스트라이프 된 게 너무 예뻐가지고 얘를 메인 화장실에 두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테클라를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수건으로 한번 집에 화장실 분위기를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사이즈를 한번 실측 사이즈를 꼭 보고 사세요. 뭐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진짜 조금만 요만한 핸드타올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은 기본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본티는 바로 얘예요. 길단의 울트라 코튼. 이 길단 울트라 코트는 소재가 좀 톡톡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휘감기는 느낌이 아니라 적절하게 핏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티셔츠고 이 울트라 코트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USA 핏이랑 아시안 핏이 있는데 저는 USA 핏을 선호합니다. 제가 또 화이트랑 블랙은 저희 빨래통에 넣어놔가지고 이 컬러감 있는 애들로만 가져왔는데 화이트, 블랙 다 살짝 톡톡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기본티로는 되게 입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안에도 있지만 저는 여름에는 그냥 티셔츠 하나만 입고 뭐 목걸이를 하고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무조건 2X라지 사이즈를 삽니다. 그래서 2X라지가 저한테는 저같이 이제 마른 체형은 적당히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티는 아무래도 면티 세탁할수록 조금씩 줄잖아요. 빨래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빨래통도 추천을 해볼 것 같고 가져왔는데 지금 빨래가 너무 꽉 차서 얘는 얼마 전에 헤이에서 산 빨래통인데 아니 뭐 다용도 통이죠. 근데 저는 이제 빨래통으로 살려고 샀고 되게 가벼우면서 이 용량 자체는 큰데 이 구멍이 있어가지고 너무 무식해 보이진 않는 딱 이런 빨래통이라서 딱 적당해서 샀어요.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가격도 49,000원이었나? 그래서 굉장히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어가지고 헤이에서 살 수 있는 엔트리 아이템으로 얘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찐템들을 몇 개를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정말 제가 엄청 고민을 하면서 가져온 아이템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손민수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